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제 2세대 사람들이죠. 여호수아와 새로운 세대들이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홍해는 언제 건넜냐면 40년 전에 건넜습니다. 40년 전에 이집트라는 곳에서 빠져나오면서,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 그 피니시 라인 마지막이 광야로 들어가는 또한 시작점이기도 하고 피니시 라인이기도 한데, 바로 그것이 홍해였죠. 그래서 그 홍해가, 레드시가 갈라지면서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고요. 또 거기서 태어났던 이제 젊은 새로운 세대들, 이제 이 세대들을 통하여서 여호수아, 갈렙을, 또 믿음으로서 순종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홍해를 건넜던 조상들처럼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오늘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의 시점에서 다음 주 이제 새해의 첫 번째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유숙하니라. 먼저 볼 것은요, 아침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모닝 퍼슨, 아침형 사람이 계시죠.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있었었죠. 이 모닝 퍼슨, 저는 새벽 기도를 한 5년 동안 매일 다녔는데 이상하게 모닝 퍼슨이 안 되더라고요. 대학생 때 미술을 공부했을 때 밤을 많이 새서 그런지 그때 체질이 아직까지도 잘 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성경을 보면 아침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에게 드렸을 때, 그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준비했다고 창세기 22장에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여호수아가 말하지만, 여리고성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우고 나아갈 때 그때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아이성을 함락할 때도 그때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아이성에서 누가 잘못했을, 아간이 잘못했을 때도 그때도 그 사람을 잡는 것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일들을 분별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할 때도 그 이집트 사람들이 그 홍해에 갈라진 물에 휩싸이게 될 때도 그것이 새벽이었고, 또 시편의 많은 기도를 보니까요,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46편을 봐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또 다른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은혜 받기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악기까지도 막 깨우면서 흥분해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며 기도하셨을 때 첫 시간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이 모든 발견도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끝나면서 주님은 자신을 하늘의 새벽별이라고 주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제가 읽은 것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이 아침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정결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침에 시작됨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생각해서 이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를 하나님에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드릴 때 그 시간을 이제 다 같이 좀 모일 수 있는 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다 같이 시간을 내 저녁 8시가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다 일어나는 시간, 출근하는 시간이 틀리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아침에 찾자. 그리고 또 아침에 그 시간에 안 되시는 분들이 있지만 또 그분들이 나중에 영상으로서도 볼 수 있거나 또 그분들이 또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가거나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지 꼭 그 율법적으로 시간에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함께 그렇게 아침에 찾는 것이 중요하겠다. 첫 시간, 첫 해를 저녁에 하지 말고 아침에 새벽 미명에 주님에게 나아가자 해서 우리가 새해 첫 주 그리고 아침의 첫 시간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많이 부러워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은 그 입안에 황금을 갖고 있다. 아침은 그 입안에 황금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빼낼 수 있는 건 아침 시간이라는 것이죠. 장차 큰 일을 하려면 아침에 일어나야 한다고 신앙의 선배가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다음에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말한 이 명언이라고 그럴까요? 이 코웃입니다. 늦게 일어남으로써 아침을 줄이지 말라. 아침은 생명의 본질로서 어느 정도까지는 신성한 것으로 여겨라. 아침을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사람이 이 굉장한 하나님을 반대하는 철학자인데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아침은 신성한 것으로 여겨라. 생명의 본질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뭐 아침에 인간을 썼던 사람,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줬던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 시간은 업무의 황금 시간대다. 아침 업무의 효율은 오후보다 3배 이상 높다. 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때도 아침이다. 아침은 집중력이 높고 가장 생산력이 뛰어난 시간대다라고 하면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인간을 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아침이 아니라 새 시작이며 첫 시간이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 어두움 가운데 새벽을 주시고 새벽 미명을 주시고 아침을 주신 거 첫 시간이죠. 새해의 첫 시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안에 아침형 인간도 계시고 아침형 사람도 성도님도 계시지만 아침형 사람이 아닌 저 같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정말 큰 답을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을까? 아침형 인간의 책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그 답은 일찍 자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답은 없고요. 그냥 일찍 자면 되는 거예요. 일찍 자야지 일찍 일어난다. 여러분들 마음에 이것을 새기길 바랍니다. 일찍 자서 일찍 일어나는 거.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벽 예배의 시간은 바로 전날 저녁부터 시작된다. 벌써 마음을 준비하고 잠자리에 믿음으로 드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침을 이렇게 사모하고 아침을 이렇게 뛰어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침에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이렇게 효율 있구나 이런 계산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의 마음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첫 시간을 새해 첫 이 시간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20일이라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이 20일 기도를 시작했을 때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천사가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기도를 하기로 결심했던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봤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깨서 오늘 많은 일들이 나오지만 그 깼을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가 어떻게 되느냐 뭐 하나님한테 기도했으니까 마치 우리의 형식은 돼지머리 앞에 예배하는 그런 제사드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다니엘과 같은 자세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이기 때문에 저는 주님 앞에 겸비합니다. 제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새해 첫 그냥 기도, 또 내년에도 반복돼, 그 후에도 반복됐을 때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또 하나의 재방송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흥분되어지고 기대되어지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한 해를 영적으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나를 또 지난 이번 한 해는 나를 교회로 인도하셨는데 그 다음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까, 나를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나를 또 어떻게 성장시킬까, 저를 이 교회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성장될까, 그것을 기대하는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마음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침을 시작했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머무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은 거기서 유숙하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최근 우리말 성경을 보면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새해로 건너가기 전에, 내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거기에 멈춰 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유숙해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급하다고 조급하다고 나의 계산과 나의 뜻대로 어떤 분위기를 압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빨리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찍 일어나서 주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하고,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이 군대를 어떻게 조직화하는 것보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고 유숙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새해 첫날부터 우리가 정말 카운트다운하고 팍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일주일 동안 겸비하고 유숙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후반부의 구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들으라가 아니라 가까이 와서 함께 우리가 유숙하면서 여기에 캠핑하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각자 있지 말고 같이 와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여러분 새벽기도 한 사람 두 사람 모으는 그 프로그램은 제가 목회를 한 10년 15년 해보니까 그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저 자신도 깨어서 유숙하고 여러분들도 깨어서 유숙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영적인 자리에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앞에 유숙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림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오늘 건넜는지 여러분들 좀 잘 이해가, 본문 말씀 보면서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예,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으로 너무나 현실적인 것과는 좀 거리가 멀지만 말씀을 조직적으로 보기는 좀 잘 그려놓은 그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각자의 자리에서 유숙하다가 이제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앞으로 걸어나가자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그림 살짝 한번 바로 보여주시겠어요? 맨 앞에 제사장들이 저렇게 있죠. 제가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고 있죠.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왜 세 지파가 따르는지는 나중에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해라 라고 하면서 이게 우리가 좀 잘 아는 유닛으로 바꾸면 1km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말씀을 이제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이라이트 된 걸 제사장들이 어깨 매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뒤를 따라라 그리고 거리를 두어라 라고 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강을 하나만 건너기로 하면 이 강 때문에 강남과 강북이 있는 것처럼 강 하나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행렬을 마쳐서 나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먼저는 레위 사람들이 맨 앞에 있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1km, 2000규빗, 이 손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보면 이것이 한 규빗이거든요. 뭐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900m 정도, 그냥 쉽게 이해하면 1km 정도 되어집니다.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것을 보고 가기 위해서는 또 이 정도 거리가 필요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 거리를 둬야 했었었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그냥 보고 따라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을 사람들, 또 그 안에 성막과 이 도구를 하는 고앗 자손들, 이 레위 사람들, 지금으로 보면 성직자들, 목회자들, 이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하는, 또 장로님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그림이죠. 사실 이것은 천국의 그림이고요.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그 임재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궤를 제사장들에게 어깨에 메라고 말합니다. 궤라는 것은 언약궤, 증거궤, 또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크지 않은 1m 조금 넘는 그런 크기의, 어떻게 보면 지금 영어로 해석을 해버리면 박스라는 말이죠. 그냥 박스. 예, 그냥 박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 궤. 그 안에 하나님의 뭐 십계명도 들어있고, 뭐 만나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있고,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 궤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뭐 하나님 계속 초능력, 뭐 초자연적으로서 계속 뭐 빛을 불로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것이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상징하는 모든 그림과 조각들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임재, 또 말씀하신다는 계시,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섭리, 그리고 1년에 한 번 그 안에 들어가서 속죄함을 받는 대속죄, 바로 죄를 용서함 받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여러분 어가 아시죠? 왕의 가마. 그것을 신하들이 그때도 비슷하잖아요. 어깨에 메고 아니면 팔로 이렇게 들고 왕에 가면 그 중심으로 행렬이 다 맞춰지잖아요. 왕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을 상징하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거리가 1km 되게 사람들과 떨어졌었어야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같이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거, 행군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같이 보고 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어쩌면 아직 나는 아닌 것 같으라고 내 자신의 신앙을 내가 마음대로 이발유에이트해요. 네, 여러분도 어제 성경통독 여러분도 어제 하셨나요?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한 교회 한 교회를 다 평가를 해주십니다.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영성 또한 하나님이 평가해 주세요. 근데 자꾸 내가, 나는 능력이 이만큼이야, 제한해서 나는 쓰임받을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나는 좀 천천히 가야겠어, 내가 내 위치를 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위치와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같이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깨어서 걸어가자, 나아가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자,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겠다, 주님이 어디 계시지? 언약궤가 어디 있지? 함께 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 목사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뭐 훌륭한 표를 가지고 교회가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무브먼을 어떤 리더십 있는 사람이 일으켜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4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군하면, 행렬을 이렇게 마치면,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는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우리는 2022년도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사역을 깊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과 깊이 사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새로 오신 분과 우리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행렬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렬을 마치는 대로 마치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그리하면 우리의 갈 길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환경이 나아지니까 아 이때는 이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멈추면 멈추고 나아가면 나아가는 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 길이 험난하고 거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우리 그 다음 부분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우리가 목욕을 하는 것, 나를 씻는 것,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좋은 신발을 사라. 우리 오래 걸을 거야. 우리 물을 걷는 거야. 튜브를 사라. 너네들 여기서 물안경은 꼭 필요할 것 같아. 지금은 좀 물이 많거든. 지금은 비가 많이 내리는 시즌이니까 너네들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해라고 하나님이, 야 전대도 가져가지 마. 그냥 너네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복음을 전해.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뭘 지니게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군대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바로 성결, 거룩, 깨끗해지는 것, 영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씻어야 된다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번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거,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세상의 기관이 아니라, 세상의 정부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교육기관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 아니라면 우리가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주님 앞에 깨끗함을 갖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깨끗함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 보혈을 붙잡았을 때, 이 땅에 오셔서 그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그 죄를 사하는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으면서 이 한 해를 정결함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정결한 일을 우리가 행할 때 2022년도에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뭐를 막 만들고 무슨 계획하고, 당연히 계획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사모함도 있어야 되고 열정도 있어야 되죠. 여호수아 같이 아침부터 열정을 가져야겠죠. 하지만 모든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정결하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오늘 우리가 성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내일 기적을 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5장 2절로 우리가 잠깐 넘어가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부싯돌 칼과 같은 돌을 가지고 만들어서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 다시 행하라는 것은 뭐 며칠 전에 하고 몇 개월 전에 했다가 아니라 40년 전에 했다가 지금까지도 안 했던, 광야에서 한 번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다시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지금 전쟁 가운데에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게 되어지면은 이거는 전쟁하는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거, 그건 전시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뭐예요? 왜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정결을 말하는 거죠.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우리에게 정결을 원하십니다. 목회자가 추구해야 될 것, 우리의 삶에 선택할 때 정직을 추구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기반한 정직이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함께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결하고 깨끗한 것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 여러분들도 커피잔이 여러 커피 컵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 그릇 커피 컵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우리가 그릇이요 컵이라고 생각한다면 중요한 것은 어떤 컵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만큼 깨끗하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깨끗한 그릇이 되면 거룩하고 하나님에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 예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뭘 예비할 수 있을까? 우리가 뭘 준비할 수 있을까? 바로 오늘 우리는 거룩함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기업도 세상의 어떤 기관도 이것을 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교회만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결하십니까?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정결함과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입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들이 건너려고 했었던 그 타이밍, 그 시즌, 그 시기는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15절을 보니 요단강,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물이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문에 잠기자. 바로 요단이 곡식 거두는 그 시기에, 그 3월에 4월에 늦은 비와 봄비가 내리는 시기에는 물이 항상 넘쳤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항상 어떤 일을 건너게 하실 때 좀 잔잔한 물, 물이 말랐더라, 좀 물이 제일 좀 적게 흐르는 시기더라라고 해서 가뭄의 시기더라 해서 그때 건너면 누구나 편하게 건널 수 있는데 하나님은 가장 물이 범람했을 때 그때 우리를 건너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내 가정의 건강이 지금 좋지 않고 이렇게 안 좋게 범람했을 때 나보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런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간에 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실까? 왜 우리 교회에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게 하실까? 하나님은 그런 일을 물이 범람했을 때를 기회 삼아서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고 우리가 절대 그냥 우리가 이런 힘으로 가면은 건널 수 있겠다라는 생각조차 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처음부터 막아 놓으시는 것입니다. 저도 참 믿음이 없어서 근심 걱정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근심 걱정을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범람하는 물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또 건너게 하십니다. 참 기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물을 마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이제 식당 부분을 같이 조금 이쁘게 좀 꾸며 놓자라고 이렇게 했었을 때 사실 뭐 계셨던 분들이고 뭐 저도 적응하면은 전혀 뭐 적응할 것도 없죠. 다 적응했고 다 익숙해졌고 한 것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해 나갈 때 그 기준이 저는 나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고 목사가 와서 목사 마음대로가 아니라 앞으로의 이루실 그 하나님의 기준, 또 하나님의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것을 저보고 어떻게 증명하라면 증명할 것은 없지만 제 마음의 중심엔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같이 좋은 시간이다 라고 했지만 제 마음이 요동되게 된 것은, 움직이게 된 것은 앞으로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치 부모님들이 새 생명이 태어나면 정말 40년 동안 이민 생활하면서 바꾸지 않았던 것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바뀌는 것을 봤고요. 모든 것들이 새로 태어난 아기한테 맞춰주는 것을 봤습니다. 저한테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아니고 우리에게도 아니고 우리에게도 어느 부분은 맞지만 저는 앞으로 새로 정말 거듭날 영혼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부흥케 되는 또 새로 이 하나님을 알게 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도전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함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또 귀하게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이 마음을 다해서 헌금해 주신 분들이 계셨고, 또 어제도 놀랍게 어느 분이 제 친구, 제 후배, 또 제 아는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이렇게 헌금을 주고요. 또 누가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주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내가 참 걱정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채우시는구나. 옥합을 깰 때 참 많은 말들이 있었었죠. 제자들도 참 많은 말들이 있었었고, 하지만 옥합을 깼을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두고 우리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우리가 또 쓰임받고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고,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꾸밀 때, 무언가를 했을 때 정말 우리 교인들이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이렇게 귀하게 섬겼으면 좋겠고, 범람했을 때도 우리가 그것을 건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궤를 맨 사람들이 15절, 16절, 17절을 보면 맨 자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흐르던 내리던 물이 온전히 갑자기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발이 물에 잠겼을 때, 홍해는 멀리서 봤을 때 갈라졌는데 요단강은 발이 물에 잠겼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갔을 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는 지금 40년이 지나고 이제 41년에 우리가 2월 달에 41주년을 맞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우리가 발을 멈춰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갈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임재요,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어깨에 메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범람했던 우리의 가정을 힘들게 했던, 내가 뭔가 성취해서 내가 이만큼 직장을 이루면 뭔가 다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뭔가 사회에서, 그리고 나의 어떤 세상에 나의 직위가 어떻게 되면 다 잘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사탄은 그때 가서 우리의 뒤통수를 때려요. 그때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내가 이렇게 공허하게 마음을 느낄 수 있을까? 내가 20년, 4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 공허함을 느낄까? 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걸어 나아가면,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발을 디딛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흐르던 범람했던 죄의 강들이 멈추고, 우리를 엄습했던 환경들이 멈추고, 내가 항상 가지고 있던 두려움들이 멈추고 염려들이 멈추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마른 땅을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해 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